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를 보면 좋을까요? 네, 그래서 똑같이 리오프닝 섹터 중에서 엔터 섹터를 좀 들고 왔는데 네. 최근에 이제 컨텐츠, 엔터 이런 쪽에 대해서 좀 강한 반등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컨텐츠 쪽도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A스토리가 견인은 하고 있지만 뭐 기타 다른 이 컨텐츠 쪽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엔터사들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지금 아티스트들의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여름 성수기에 맞아서 이제 뭐 워터빔이라든지 이런 이 오프라인 콘서트가 굉장히 좀 흥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MD 매출에 대한 이런 확대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어차피 이런 코로 엔터 쪽 같은 경우는 이런 인플레이션 시기에도 팬덤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MD 매출이 늘어나는 구조, 그리고 음반 판매량도 굉장히 유의미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 봤을 때 섹터 내에서 실적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나올 것 같고요. 리오프닝 쪽에서 계속적으로 실적적인 부분에서 긍정적인 섹터다라고 좀 많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이고 전반적으로 아티스트들의 활동이 많아지면 뭐 앨범 판매라든지 이런 흐름들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서도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엔터사들의 이런 신규 아티스트들이 굉장히 많이 라인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좀 투자 포인트로 잡아보셔도 괜찮겠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그 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좀 보면 되겠습니까? 네, JYP 엔터를 좀 꼽고 네. 있습니다. 사실 뭐 YG도 지금 괜찮고 SM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뭐 하이브도 지금 너무 많이 낙폭 과대하기 때문에 엔터사라면은 대부분 좀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JYP 엔터를 좀 선정한 이유는 그 중에서도 실적적인 부분이 가장 좀 기대가 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앨범 판매 자체가 160만 장 이상 좀 판매가 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와이스 나연이 솔로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좀 잘 되고 있죠. 그래서 빌보드 차트 200에서도 7위를 좀 기록을 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 이제 아티스트에 대한 좀 기대감이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스트레이지 키즈가 또 빌보드 차트 200에서 1위를 또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아티스트들이 좀 잘 흥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트와이스에 대한 이런 움직임들까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이고 일단 자사몰을 오픈을 했기 때문에 MD 매출에 대한 추가적인 확대 기조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팬덤 유지에도 굉장히 좀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에서 점진적인 기대감이 좀 확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내년까지 신규 아티스트 네 팀이 또 데뷔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지금 기존 아티스트들이 굉장히 좀 잘 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아티스트 라인업이 굉장히 탄탄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뭐 가격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되겠습니까? 사실 지금 엔터 종목이 좀 단기적으로 바닥에서 좀 올라오기는 했습니다만 충분히 좀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면 지금 이평선 하단 라인, 그러니까 5일선에서 11선 부근에서 분할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62,500원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고가 라인까지 충분히 실적적인 베이스로 봤을 때 상승 여력 좀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차피 엔터 섹터 같은 경우는 연말로 가면 갈수록 이 흐름들이 강해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상반기 그리고 중반기에 활동했었던 이런 오프라인 콘서트에 대한 매출들이 반영이 될 것이고 보통 연말쯤 되면은 이런 또 콘서트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큰데 전 세계적으로 콘서트에 대한 이런 흐름들의 기조가 강하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가 정말 우리가 우려할 정도로 확대가 되지 않는 이상 이런 흐름들을 좀 유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손절가 같은 경우는 46,500원인데 그 이전 라인 하단 라인 부분을 또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엔터사 같은 경우는 실적 베이스로 충분히 갈 수 있고 또 어려운 시기에 이런 음악 관련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산업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접근을 해보신다면 충분히 기회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인상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엔터주가 지금 부분에서 사실 다 좋은데 그중에서는 JYP 엔터가 좋다라는 투자 의견을 전해주셨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시초가 이 종목 코너를 통해서도 소개를 해드렸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는 있습니다만은 현재 시장에서 음악 관련 산업 그리고 엔터 관련 산업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시점에 매수를 해도 되고 목표가를 62,500원으로 잡아주셨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 함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창환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